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다가오는 부활절 기념 예배에 대해 교회마다 자율적으로 일정을 정해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합동총회 임원회는 부활절 예배를 오는 4월 12일로 지키되 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 부활절 기념 예배는 교회 형편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총회에 공지했습니다.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부활절 예배조차 온라인으로 드려야 할 가능성이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예배 인원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에서 가능한 많은 교인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. 서울